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제14라운드 경기 제주와 상주, 상주와 제주와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다시 오벨지가 손을 흔들죠. 뒤쪽 네, 2선 네, 한번 앞서 잡습니다. 다시 한번 베이란이 공을 잡습니다. 자,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자, 만들어야 돼요. 자, 베이란. 자, 한 선수 앞에 두고 자, 가운데 그렇죠. 찔렀습니다. 자, 정경호 슛! 자, 김호준 골키퍼 선방입니다. 자, 김호준 골키퍼 아주 잘 막아줬어요. 네. 자, 김호준 골키퍼가 상대편의 이 골문을 막고 네. 있습니다. 자, 정경호 선수 좋은 슈팅이 나왔네요. 네. 네. 자, 수록했으면 좋았고. 자, 왼쪽을 보죠. 자, 김재성 쪽인데요. 자, 김재성. 자, 김재성이 그대로 슛을 날려봅니다. 슈팅 때리네. 볼이 많이 뜨네요. 네. 자, 가운데 찔러졌습니다. 자, 볼 점유율은 지금 제주가 60 그리고 상주가 40으로 아, 제주가 공격에요. 아, 자, 지금 위험한데요. 슛! 골입니다. 아, 네, 첫 골이에요. 첫 번째 골 터지는군요. 상주. 자,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역습에 지금 한 방을 맞고 있어요. 자, 17번 김영신 선수 원 소속팀에 아주 빗을 꽂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프리킥을 하느라고 지금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모두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볼이 세컨 볼을 받으면서 볼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인터셉트를 당하면서 자, 역습 보시죠. 볼이 나왔어요. 미처 맞고요. 수비가 정경호 선수가 가기 전에 미리 슛을 때려버렸어요. 네. 이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각도를 잡고 나왔습니다만은 한동진 골키퍼 옆으로 예. 들어가는 볼. 상주가 먼저 선취골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워낙에 강력한 대포알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워낙 빨랐어요. 네. 아, 그리고 한동진 골키퍼의 각도가 좋진 않았습니다. 네. 코너킥 자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일이 코너킥 뒤로 왼발 슛! 오반석이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네. 네. 자, 골이 터지고 바로 이어서 공격 상황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이때 동점이 됩니다. 자, 제주가 요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네. 있는데 골 터진 지 2분 만에 그렇죠. 아, 지난 동점골이 터졌어요. 강원전에서 그랬었죠. 네네. 한 골을 실점하면 이후에 바로 동점골이 터졌어요. 자, 다시 보죠. 샤이리 올려줄 볼. 자, 산토스가 가볍게 헤딩을 했죠. 상대가 김호준 골키퍼 치셔서 나온 볼을 오반석이 인스텝으로 가볍게 밀어넣었어요. 네, 침착하게 네. 밀어넣는 오반석. 자, 오반석 선수 올 시즌 3경기 출전 만에 네. 첫 골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정원 선수가 빈 공간을 지금 메워서 들어갔는데 네네. 아, 먼저 골을 터뜨리네요. 네. 자, 상주의 역습 조심해줘. 아, 다시 한번 제주가 공을 잡습니다. 베이런. 자, 베이런 자일이 열렸는데요. 자일. 자, 가운데 자일 한 선수 앞에 두면서 때리죠. 슛. 아. 자, 굴절된 볼 다시 한번 헤딩. 상주가 걷어냅니다. 아, 골키퍼 맞고 다시 한번 굴절이 되는데요. 허재원이 공을 잡습니다. 자, 제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권순영. 자, 뒤쪽 산토스. 아, 깊어요. 깊죠. 조금 낮게 네. 앞으로 나와서 볼을 뒤늦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산토스의 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아, 자일의 모습이네요. 네. 측면에서 돌파되면서 오른발 슈팅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다시 보죠. 자, 이 장면입니다. 용현진. 자, 길게 좋습니다. 헤딩. 아, 아, 자, 지금 조심해야죠. 슛. 아, 다행입니다. 이 슈팅한 골을 주면 안 돼요. 네, 김용태 선수. 네. 자, 상주 마다치를 앞에 두고 자, 뒤로 준 볼. 자, 그대로 슛. 네, 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볼을 잡는 순간에 이 슈팅 각도가 열리니까 중거리 슛. 상주의 공격입니다. 자, 그렇죠. 자, 반대편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반대편. 아, 직접 슈팅으로 이용하네요. 네. 김영신 선수인데 정확한 볼 터치가 되질 못했네요. 네. 자, 김영신 선수 원 소속 구단 바로 네. 제주입니다. 자, 산토스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산토스가 공을 이어받습니다. 호벨치 가운데 손을 흔들었는데요. 헤딩! 아, 살짝 벗어나네요. 지금은 앞뒤로 그 선수가 있었거든요. 상대 네. 상주 선수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산토스가 좋아요. 정경호에게 정경호 자, 오 때려야죠. 슛! 슛! 아, 김호준 골키퍼. 네. 아, 자, 베이란 선수 패스타임과 또 제끼고 때리는 슈팅타임이 아주 좋았어요. 네, 아, 박경 감독 좀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네. 시도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지금도 김재성이 공을 잡는데요. 김재성이 가운데 김영신에게. 김영신. 자, 가운데 지금 열려있어요. 슛! 자, 굴절되면서 네.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 볼이 굴절이 돼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골키퍼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김철호 선수가 슛을 해봤죠. 네. 예. 일단 앞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네. 자, 호벨치 뒤에서 공을 따내죠. 자, 호벨치 좋습니다. 앞에 산토스인데요. 자, 산토스에게 연결이 됩니다. 산토스. 자,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구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반대 컨트롤 좋죠. 반대 다시 자, 반대 호벨치. 그렇죠. 자, 열어줘야죠. 베이루안.
자, 해결해야 됩니다. 때려. 아, 약해요. 이거 좀 아쉽네요. 약해요. 자, 호벨치가 손을 들면서 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승률이 91%예요. 네, 그렇죠. 자, 베이런이 공을 잡습니다. 베이런. 자, 반대편에 허원이 들어간대요. 허재원. 자, 가운데 산토스 데크의 슛. 아, 직접 때려보네요. 네. 네. 허재원의 슛. 자, 어쨌든 빠른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자, 지금 폭패드에서의 산토스. 산토스와 호벨치. 자, 3대. 호벨치. 자, 호벨치 이어갔습니다. 호벨치. 호벨치. 슛. 슛. 아, 이미 나가네요. 아. 자, 호벨치 강력한 슛. 자, 1. 네, 반대편 전환. 그렇죠. 좋습니다. 최원권 점처럼 뺏기질 않네요. 자, 호벨치가 반대편 자, 다시 베이런 에디. 아, 지금은 그 산토스가 가운데 쪽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도 돌아서면서 공을 뺏겼는데요. 이종민. 아, 자, 빈 공간 잘 봤는데 김철호가 들어갔습니다. 김철호. 자, 수비수의 공격 하나. 자, 김철호. 자, 지금 네. 혹시 페널티킥 아닌가 싶었었는데 아니에요. 네. 자, 골킥을 선언합니다. 오반석 선수가 앞을 잘 막았네요. 태클을 일단 먼저 들어갔었고 네네. 그다음에 D 커버 플레이가 들어갔었죠. 네. 자, 산토스. 마다스 선수가 돌파된 이후거든요. 네네. 들어가는 수비 뒷공간이죠. 자, 김민수가 그렇죠? 안으로 찔러줬는데요. 펀칭하는 한동지 골키퍼. 자, 펀칭을 잘했습니다. 산토스. 산토스. 자, 산토스가 지금 산토스. 들어갑니다. 산토스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자, 오른쪽 후벨치가 있고 왼쪽 자일에게 연결되죠. 자일. 자, 자일 들어가면서 가운데. 아, 벌리죠. 다시 한 번. 아, 네. 아, 지금 기습적인 공격 상당히 빨랐죠. 가장 오른쪽에 김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허재원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철호. 자, 가운데 쪽 찔러줬는데 자, 지금 통과가 됐어요. 골키퍼 나오면서 한동지 골키퍼가 공을 잡습니다. 잘 잡았어요. 한동진 골키퍼 잘 나왔네요. 자, 지금 그 2대1로 주고 돌아갈 때 허지원 선수가 상대를 놓치면 안 되는데 네네.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자, 김철호 선수의 돌파도 좋았고요. 네. 한동진 골키퍼의 판단도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반대. 반대편 잘 봤는데요. 뒤쪽 잘 봤어요. 자, 정확히 갔습니다. 자, 해결해야죠. 산토스가 해결해야죠. 자, 짧게 서동현. 산토스! 산토스! 산토스의 역전골! 네, 산토스가 역전골은 결국 해내네요. 자, 후반 23분 산토스가 골을 터뜨립니다. 네, 역시 골을 넣는 선수가 넣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낮게 올라온 크로스를 쳐내긴 했습니다만 쇄도에 들어가면서 가볍게 오른발로 밀어넣는 산토스. 올 시즌 7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아, 역시 산토스가 어느 틈에 골 냄새를 맡고서 또 그쪽 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 상당히 좋죠. 자, 골문 세대도 좋았었고 베이란이 가운데 쪽으로 세대 들어오는 자 서동현에게 이게 골판 무배 맞고 나온 것을 가볍게 그냥 2스텝으로 밀어넣었어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뭐 스피드도 자 보시죠. 자, 마다스치가 앞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자, 김민수죠. 자, 허재원과 투수 사이 슛! 좋았어요. 지금 낮게 깔아서 슈팅. 우승범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뒤에서 자, 파울 안 불죠. 그대로 자, 한 선수 앞에 놓고 줄 곳을 네. 보고 있습니다. 때리나요? 그대로 슛! 네, 무리예요. 네, 사토스의 몸에 맞습니다. 다섯 경기를 보면 1승 4패로 아주 부진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연패 사슬을 끊으려면은 자, 지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슛! 자, 위력이 네. 없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좀 더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네. 상주 입장입니다. 뭐 한 15승 정도를 해야지 또 안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산토스, 자, 산토스 가운데요. 산토스 가운데 서동현이 있습니다. 서동현 자, 가운데. 산토스 들어섰습니다. 자, 찼습니다. 슛! 수비에 맞네요. 다시 한번 베이런이 골졌습니다. 베이런 슛! 슛! 자, 김호주 골키퍼 한번 더 듬기는데 잘 잡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상주가 또 가운데 쪽으로 찔러줍니다. 마다스치 헤딩. 자, 조심해야죠. 자, 지금 오버헤드킥이 나왔는데요. 해병대 납습니다. 자, 자일이 들어갑니다. 가운데 서동현이 있고요. 산토스가 오른쪽. 자, 산토스도 있습니다. 산토스 반대 산토스. 서동현에게 서동현. 다시 산토스 슛. 왼발에 걸리면서. 네. 자, 베이란. 자, 가운데 정경호에게. 정경호가 밀고 올라갑니다. 왼쪽에 자일이 있습니다. 자일에게 연결된 골. 자, 기회가 자, 가운데 있을까요? 산토스도 있고요. 서동현도 있습니다. 슛. 네. 기습적으로 때려봤습니다. 자일 선수. 네. 지금은 그 자, 김영진. 자,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자일에게 보이는데요. 자, 자일. 지금 뜹니다. 자, 왼쪽 라인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일. 안 뺏겨요. 와요. 자, 자일. 산토스가 가운데 산토스. 있습니다. 산토스. 서동현도 있고요. 반대편 오승범 찼습니다. 산토스. 산토스. 그래야 돼요. 김호중 골키퍼에게 뺏깁니다. 자, 주심 미술을 흘리면서 경기 끝납니다. 네. 2대1로.
제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역시 제주의 저력을 다시 보여줍니다.